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청담동에 있는 최현석 셰프님의 플래그십 레스토랑 초이닷입니다. 최현석 셰프님은 10여 년 전 테이스티 블루바드에서부터 엘본더 테이블을 거치며 이탈리안에 기반을 두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재미와 개성 있는 음식을 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중국 여행을 셰프님과 함께 갔던 요리사분들과 함께 초이닷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뉴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단일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인 요리 아래쪽에서 세 번째 보시면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분당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디저트도 하나씩 선택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드시는 음식이나 알러지 따로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메인 컨셉이 후식집이에요. 붕어빵, 샌드위치, 그리고 중국 호떡인데, 붕어빵은 진짜 생선 타르타르고, 그런데 샌드위치는 빵이 아니고 치즈예요. 치즈를 바삭하게 튀겨서 크림치즈랑 크랜베리를 넣은 거고, 여기 때는 후루치니 크림, 이렇게 순서대로 드시면 돼요. 얇은데? 아, 여기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위쪽에는 먹물치즈빵을 준비해드렸고, 아래쪽은 통파치 아이템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캐릭터가 비슷한데요, 과실향을 나타내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 오일이 조금 더 연하고 마일드한 편에 속하고요, 두 번째에 있는 풀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자리한 과실향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연의 스모크한 향이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스모크 올리고, 네 번째는 허브향이 느껴지는 걸 준비해드렸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버무리 나와야 돼서, 예. 랍스터로 만든 나물이고요. 안에는 초리조가 들어있고, 소스는 화이트 발사믹 소스예요. 아, 초이 분식. 밑에 어묵이고, 위에 이제 랍스터로 덮은 거네요. 랍스터 살로 어묵을 만들고. 아, 랍스터 살로? 네, 100% 랍스터 살로 어묵을 만든 다음에. 초리조는 잘 어울린다. 겉에 랍스터 그 가죽을 벗겨서, 장감을 한 거. 단면이, 이렇게 초리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생각나는. 무를 졸여서 수비당 계란 노른자 하셨고요. 그때는 치즈였습니다. 캐비어를 올려서 드시면 돼요. 사실 셰프님 초이다 도고 시그니처 드시잖아요. 그렇게 됐죠. 다른 사람이 약간 트러플이라는 걸 들어가는. 네. 노른자. 네. 이것은 새우탕 큰 사탕. 셰프탕이에요. 아, 셰프탕? 나도 모르게 새우탕이라고. 아, 근데 지금 새우 향이 어마어마하네. 랍스터하고 소고기뼈로 만든 소 돈코츠 같은 느낌? 이 스프를 같이 넣어서 먹어야 돼요. 초이다 분말 스프. 이야, 어, 디테일이 쩌는데? 새우탕 냄새. 그러니까 스프는 지금 뭐가? 새우 분말하고 약간 좀 섞인 거야. 비벼 드시면 돼요. 면은요? 꼽으신데요? 면은 롤링면. 그냥 눌러서 먹어요. 소뭐로 걸쭉하게 지금. 네. 라면 어때? 아, 좋습니다. 돼지로 하면 면을 사줘야 되는데. 맛있어, 진짜로. 봉골레 하나 먹을래요? 봉골레 좋습니다. 양 많을 수 있는데. 봉골레 하나. 이야, 그 네. 짧은 시간에 지금. 네. 패스트푸드네. 거의 뭐. 이쪽은 라비올인데요. 만두 안에 리코타 치즈와 게살이 들어가 있고요. 트러플 가루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는 봉골레. 아, 이건 이 주방에 조개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점심 메뉴에 있나?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마리 라비올리 사실상 거의 이제 만두 느낌으로 만드셨나요? 트러플도 잘 어울리고. 역시 봉골레지? 네. 이거보다. 솔이야, 솔. 그리고 명란 에스마. 원래 새콤달콤하고 찍어 먹는데 세이버리로 그냥 짭짤하고. 명란 에스마 따로 먹어봐요. 생각보다 친숙한 맛이에요. 겉에 검 거는 튀김 옷인데 좀 달라요. 그냥 먹어봐요. 그게 그걸로 안에 무가 들어. 그래서 축축한 거야, 완전. 겉은. 트리솔이라고 이스트 넣고 숙성해서 만든 치킨옷이야. 솔 자체도 원래 부드럽고 촉촉한데 그냥 입에 넣으면 다 생선은 느껴지고. 지금 단면이 생선이 있고 가운데 무가 있고 엄청 수분이 많고 촉촉하게 느껴져요.
오렌지 주스를 이용한 무알콜 칵테일입니다. 만드신 거예요? 네. 컵은? 이야. 셰프님이 이런 아이디어가 더 출라. 시리안 소시킹의 레드 마사믹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보시면은 배와 사과, 유자 등을 이용한 처트니와 그 위쪽에 대파 퓨레를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체크포트에 있는 소스는 저희 포트와인을 이용한 소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무슨 메인 스테이크 포션이 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 아 맞습니다. 아,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양고기도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 옛날이랑 달라 그냥. 이게 그 유명한 신데렐라. 쿠션 부분을 저희가 유자무스와 파인애플을 설탕에 절인 컴포트 형식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금태에 누리는 초콜릿을 이용했고요. 오른쪽에 소다맛 아이스크림 준비해드렸고 위쪽에 굳은 코아포토 젤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아래쪽은 라즈베리 무스, 위에 뚜껑은 쿠키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안에 들어있는 반지 또한 코아포토 젤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초코 크럼블 위에 라즈베리 샤벳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야, 나는 그때 껴보니까 안 들어가는데. 모양은 같지만 안에 내용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왼쪽에 붕어빵은 이번에 붕어빵 식감을 위해서 저희가 안에 오레오 크림과 호두를 이용했고요. 가운데는 패스트리 사이에 바닐라 크림과 체리를 컴포트 형식으로 설탕에 절이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붕어빵 안쪽에 라즈베리 초콜릿과 위쪽에 설탕을 이용해서 저희 매장의 로고를 다시 한번 표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먹고 난 감상이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만들기 어렵겠다, 뭐 새로운 사람이면 힘들겠다, 우리는 뭐. 어쨌든 요새 되게 우리나라 다이닝이 되게 좋아진 거는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 재밌게 하거나 장난치는 느낌의 다이닝도 있고 클래식한 것도 요새 있고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저런 것도 생기고. 해외의 레스토랑을 찾아서 다이닝을 즐기는 걸 상상하기 힘들었던 10여 년 전 외국에서나 볼법한 음식을 내주셨던 최현석 셰프님은 맛을 떠나 놀라움과 재미, 경험이 결합된 음식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천보는 음식, 천보는 기법은 더 이상 아니지만 위트 있고 센스가 넘치는 아이디어에 클래식한 이탈리안의 음식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안정된 맛이 오히려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인과 함께 기억할 만한 순간에 좋은 선택이 될 만한 곳 초이다십니다.